2600명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영상에 간단한 댓글과 이메일을 남기셔도 좋아요 100개만 달성해도 매주 수요일 추첨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커뮤니티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략과 라이브 황제 표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500별을 앞두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올릴까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올려볼 거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 군인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 도전을 할 거는 레이저죠. 레이저를 좀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세대놨는데 에픽 조합으로 해가지고 뚝배기를 깨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저 세 개를 묶고 여기에 힐링을 껴가지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가감하게 이쪽에 짝짝 깔아주고요. 바로 갑니다. 가감하게 쭉쭉 뚫어주고. 뭐 체력은 안 달았으니까 좀 대기. 야, 폭탄이 있죠. 체력 굉장히 많이 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힐링만 가자. 아, 포탄을 안 밟았네. 젠장. 폭탄 맞는다. 이야, 와우. 두 개만 터졌고요. 여기서 터뜨리자 빨리. 야, 나이스. 야, 이게 됐어? 레이저 조합으로 적팀 뚝배기 성공한 것 같아요. 야, 좋고요. 근데 상대별이 48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수긍이 가능할 것 같네요. 500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합 우리 고릴라 또 세 개 끼고 힐링 하나 껴가지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 안 했었네. 우리 고릴라 세 마리 바로 출동합니다. 이거는 보자 이쪽에 깔아주고 그냥 묶어서 갈게요. 그냥 딱 붙여가지고. 사람 왜 이쪽으로 가냐? 야, 너 왜 이리로 가? 아, 잠깐. 아, 이거 있었구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슬로 한 마리 죽겠는데? 힐링 한 마리 딱 채워주면서. 고릴라는 아닌 걸로. 그러면 탱크 3개를 딱 해서 이쪽에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뭐야, 버프 해가지고 달려볼게요. 탱크 쪽 깔고 여기 둘 다 깔게요. 갑니다. 가자, 렛츠고. 위쪽에다가 그냥 딱 깔고 빠르게 공격. 오케이. 나이스. 오, 탱크 세대 괜찮은데? 확실히 공속이 느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 탱크 하나 터졌다. 와. 왜 이렇게 늦니? 공속 너무 늦는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은, 저렇게 지금 포탑이 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기계를 때린다는 거? 이런 것들. 조금, AI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설정됐을 수도 있고. 자, 이거 바꾸시면 클리어죠? 대포가 남아있더라도, 포탑이 남아있어도, 기지만 먼저 보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대만 더! 스트레스터! 후!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500별을 에픽 조합으로만 해서 좀 달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뿅 여러분들 안녕.